설명서 그냥? 베이비 부부야? 응. 이름이? 응.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명이야 사실. 보자. 그래서 만들었었는데. 응, 나 지금. 좀 작다, 근데. 많이 먹었지? 응. 이거 많이 먹었어. 이건 응. 이건 두부? 응. 그래서 나중에는 응. 막 그러던데. 이거를 안 넣으면, 응. 이걸 안 넣으면 이렇게 길어져서. 그건 어디다? 젖병 같은 것도 여기다 데운다더라. 젖병을 데운다고? 이유식 먹을 때쯤 되면 저 이제 젖병 쓸 일이 없어지잖아, 진짜. 젖병은 분유는 돌 때까지 먹는 거야. 응? 아무튼 2단짜리에서 여기가 이게 육수가 바닥인데 여기 여기다 물을 넣고 육수? 그러면 여기서 이게 증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증기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돼서 이 구멍 아래로 이 여기 있는 고기나 뭐 야채 같은 육수를 여기 받는 거. 그래서 이 육수를 같이 넣어서 돌리는 거? 가는 거? 어. 그러니까 육수를 따로 내가 막 챙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바다지니까. 이거는 분리가 안 되나?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얘는 식질 못 한다는 거네?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 위치가? 배치가? 기울어진 것 같아. 뭔가. 얘가 여기 붙는 거 같은데. 기울어진 게 아니야? 언제 다 씻냐? 이거 뭐라도 뭐 시작하는 거 아니야? 씻을 시간 없어서. 이게 있어? 이게 여기 이렇게 딱히 길어진 게 아니구나. 응. 우리 집에 믹서도 없었는데 애기 때문에 믹서 샀네. 그래서 어차피 믹서도 사고 냄비도 사고 해야 되니까. 이거 그럼 믹서 나중에 그냥 쓸 수 있는 거? 응, 그럴 바에는 이게 낫지. 여기를 돌려서 전원이 된다 그러더라. 손잡이에 있던 그 스위치가? 그게 무슨 전원이야 근데? 이걸로 하면 여기서 윙 갈리는 거. 이게 어떻게 전원이 돼? 희한한데? 그렇고 말이야. 여기 이런 게 있다. 가는 표시 있고. 뜯어봐. 안 돼. 이거 안 돼. 뜯어봐. 그런 분들 있어요. 핸드폰 사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거 젖병 데우는 건가 봐. 이거는 스팀. 이거 젖병 소독. 이거 소독도 된다더라. 이 스팀으로 그냥 소독을 시키는 거. 이거는 얼은 거. 녹이는 거? 그런가 봐. 그 이유식 같은 거. 얼렸다가 먹일 때 여기다가 넣고 하는 건가? 이건 뭐지? 이유식 데울 땐가 이게? 이게 이유식 데울 땐가? 이거는 얼린 거 녹일 때고? 1, 2, 3은 또 뭐지? 이건 냉장고 표시고 이건 집 표시인데 설명서를 좀 봐야겠구만. 봐야지. 근데 얘가 분리가 안 되나 봐. 그러면 이 물통은 씻을 수가 없다는 건가 봐. 이거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가 안 돼? 지금 방금 분리한 것처럼? 얘는 이렇게 돼서 씻을 수 있고 방금 분리한 것처럼 분리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설명서를 좀 더 봐야겠네. 안 되나 봐. 이건 뭐지?
물맛인가? 아, 이런 거 이렇게 꽂아 놓는 건가? 이거는 이것도 안 빠지네. 그럼 어떻게 씻어? 여기는 그냥 물만 넣고 스팀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 물 넣을 때 물, 생수 넣어야겠다. 물때 같은 것 같았네. 생수 넣어야겠어. Baby food maker에게 5 in 1. 근데 이거 그럼 다 씻고 생수 한번 헹궈야겠네. 이런 데 다 석회에 뗄 거야. 고기류를 닭고기, 돼지고기 이건 뭐지? 양인가? 양? 소? 이건 뭐야? 이건 계란? 그건 뭐야?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네? 새우도 있네, 새우 어디? 아, 그러게, 조개류 이건 뭐야? 그건 생선, 토마 스테이크용 생선? 이건 연어 같은 얘도 스테이크였는데? 얘는 뭐야? 다른 조개인가? 한국같이 생겼어. 피조개같이 생겼다. 응. 아, 피조개가 아니고 뭐야? 과일. 큰 과일은 뭐? 딸기도 있고. 과일 먹으라고? 과일... 과일도 익혀서 애기 때는 과일도 스팀에 먹으라고? 응. 과일을 스팀에 먹어?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거 내일 당장 못 쓰겠네. 당장은 못 쓰겠지. 일단 닦고 꼭 세워서 넣을 것 같아. 이건 빠지나 봐. 빠진대? 힘을 쓰니 되네. 그러면 여기 이거 아래를 세척은 못해도 여기는 그냥 닦아내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물로 이렇게 바로 물 하지 말라고 나오네. 얘 이 아래 것들은 이 아래 두 개는 씻지 말라고. 이렇게 씻지 말라고? 응. 이거 씻기 세척기에 이거는 넣지 말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닦아서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씻어주고. 이게 그 표시였어. Select your current food temperature를 하래. 그래서 그냥 상온 보관이었던 거는 집을 선택하고 냉장고였던 건 cold 이거 냉장고 표시를 해서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건가 봐.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우유 데우는 건데 이게 원래 상온에 있었던 건지 냉장고에 있었던 건지를 해서 이걸 누르면 시간이 알아서 좀 선택이 되나 봐. 여기까지가 영어 설명서인 것 같아. 이거 미국 제품이야? 아니 이거 아까 여기 보니까 근데 음식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약간 레시피 조금 어떻게 하라고? 디자인 인 프랑스. 이거 프랑스 제품이야? 그런가? 그런가 보네. 모르겠다.